1분을 뛰더라도 열심히 뛰겠다는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마지막 경기까지 열심히 하자, 상미야. 화이팅! 이번 세트피스를 준비합니다. 반도영 코너킥 높게 올라옵니다. 헤딩! 같이 들어갑니다! 안상미 선취골! 스코어는 1대0! 네, 드디어 안상미 선수의 득점이 터집니다. 드디어 양 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은상무, 교체 투입된 안상미가 팀의 귀중한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미영 감독의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좋은 용병술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 안상미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너무나 침착하게 흘러나온 그 장면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시즌 득점이 없는 부분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안상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정말 특별한 골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은상무 선수들이 자, 도열한 이후에 경례를 하면서 자, 이번 골에 대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좋았어요. 네, 일단 이 헤딩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강가혜 선수가 이것을 막아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안상미 선수의 집중력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조금 드라마 같았던 것이 그래요. 오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일단 90분 동안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이제 제가 대신 대표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밖에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팀이 아까 올해 목표가 참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MVP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WK리그 들어와서 처음 받는 이제 MVP 상이라서 너무 더 감사하고 이 팀이 계속 있게 해주신 이제 부대장님하고 감독님하고 너무 저희 팀 선수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안상민 선수의 골 장면 굉장히 드라마 같았습니다. 김민진 선수와 코너킥을 준비하면서 뭔가 손뼉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김민진 선수의 헤딩 이후에 강가의 골키퍼가 선방을 했지만 곧바로 안상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자, 김민진 선수와는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이제 항상 이제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세컨볼 이제 한 명이 앞에서 떠주면 이제 뒤에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민진 선수와 잘 얘기를 항상 하고 있었고 그게 오늘 좋은 장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리그에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2연승은 모두 홈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8라운드 무관중에서 유관중으로 전환이 됐는데 첫 관중 앞에서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항상 중계 봐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더 거기에 맞는 이제 퀄리티 높은 축구를 항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상민 선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즌을 네. 준비하면서 이번 시즌 상당히 좀 준비가 힘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 또 퀸 오브 더 매치에 뽑힌 만큼 본인 스스로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1분을 뛰더라도 열심히 뛰겠다는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마지막 경기까지 열심히 하자, 상미야. 화이팅! 네, 안성민 선수. 오늘 경기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